안녕하세요. 노랑잠수함입니다. 오늘 확인할 내용은 스마트 스토어에 판매자 회원으로 가입하는 부분입니다. 네이버에 로그인을 하시고요. 검색창에다가 스마트 스토어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검색 결과에 이렇게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센터라고 뜹니다. 이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뜹니다. 이 화면은 스마트 스토어 센터에 가입을 하거나 아니면 판매자 로그인을 하기 위한 화면입니다. 아래쪽에 잠깐 보시면 입점 안내가 나온 부분도 좀 있습니다. 입점 서류나 매뉴얼 정도는 한 번쯤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기본적으로 스마트 스토어 운영에 관련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하셔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읽어보시면 꽤 다양한 내용들을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런 오픈마켓들 중에서 사업자 등록증이 없이 판매를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채널이 스마트 스토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하느냐면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그 다음에 그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동시 판매 신고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오픈마켓에 입점을 하게 되는데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먼저 판매자 회원으로 가입을 하고, 그러니까 사업자가 아닌 거죠. 개인으로 판매자 회원으로 가입을 해서 물건도 올려서 팔아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사업자를 나중에 낸 다음에 사업자 회원으로 변경 신청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판매자 가입하기를 누르시고요. 판매자 유형이 이렇게 나옵니다. 스마트 스토어의 판매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개인이 있고, 사업자가 있고 해외 사업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해외 사업자는 사실 뭐 쓰실 일이 별로 없으실 것 같고 개인 또는 이제 사업자인데 사업자에는 개인 사업자도 있고 이제 법인도 포함이 되는 거고요. 일단 개인으로 놓으시고 개인의 경우에는 사실 별도로 필요한 서류가 없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개인 판매자 가입 팁 이렇게 나오죠. 아직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신 경우 개인 판매자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가입 이후 사업자 등록을 하셨다면 판매자 정보, 사업자 전환 메뉴를 이용해 사업자 전환을 할수 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이름은 가입 후 1회 수정 가능하며 스마트 스토어 URL은 수정 불가능합니다. 가입 전 신중하게 고민해 주세요라고 되어 있고요. 사용 가능 이름 조회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누르시게 되면 원하는 이름을 검색해 볼수 있어요. 가령 뭐 이미 등록되었다고 나오죠. 이것도 등록이 되어 있다네요. 이렇게 검색을 했더니 사용 가능하다고 나와요. 그러면 이 이름으로 쓸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스토어 URL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이름은 현재 쓸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입한 뒤에도 한번 수정이 가능합니다. 지금 설명이 이렇게 나오죠. 가입한 이후에도 한 번은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소는 가입한 이후에 수정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미리 한 번쯤은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검색을 한번 해보시고 그런 이후에 어떤 이름으로 사용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하신 다음에 쓰시는 게 낫겠죠. 밑에 있는 Q&A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사업자 판매자의 경우 스마트 스토어 이름과 상호명은 꼭 같아야 하나요? 스마트 스토어 이름은 스토어 홈 화면에 상단에 노출되는 정보이며 상호명은 스토어의 판매자 정보 페이지에 노출되는 정보입니다. 스마트 스토어 이름은 상호명과 상관없이 스토어를 잘 홍보할 수 있는 이름을 정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식이라는 얘기인 거죠. 스마트 스토어 이름은 슈가펀이고 실제 상호는 더 에스펀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르게 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건 뭐냐면 제가 원하는 스마트 스토어 이름 및 URL을 이미 다른 스토어가 사용 중인데 어떻게 하나요? 스토어 고유의 이름과 주소인 만큼 중복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단 스마트 스토어 이름의 경우 한 영, 영문, 대소문자, 띄어쓰기가 다르면 다른 이름으로 인식하며 스마트 스토어 URL의 경우 한글, 영문, 대문자, 띄어쓰기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자, 한영, 대소문자, 띄어쓰기 등 다양한 방식을 고려하여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무슨 이야기냐면 아까 제가 여기서 김씨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다 띄어쓰기를 넣어주게 되면 사용 가능하다 나오죠.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게 즐거운 만물상인데요. 안 된다고 나오죠. 근데 띄어쓰기를 쓰게 되면 가능하다고 나오죠. 이런 식이란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셔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네이버에 스마트 스토어 이름으로 검색하면 제 스토어가 나오나요?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스마트 스토어 이름은 웹사이트 검색 등록 시 네이버 검색에서 검색어로 활용되며 웹사이트 검색 등록은 가입 완료 후 노출 관리, 노출 서비스 관리에서 무료로 설정 가능합니다. 스토어가 네이버 검색 결과에 잘 노출되기 위해 기억하기 쉬우면서 보편적이지 않은 이름을 고려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로 이제 그 스마트 스토어에 가입한 이후에 그 노출 서비스 관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서 신청을 하시게 되면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 스토어 이름으로 검색을 했을 때 이렇게 노출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내용은 알게 됐고요. 자, 그러면 다음을 눌러서 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스마트 스토어는 물건을 판매를 하고 금전이 오고 가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겠습니다만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본인 인증을 과정을 거칩니다. 자, 이렇게 본인 인증하고 나면 인증이 됐다고 뜨고요. 다음 버튼을 눌러서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네이버에 그 판매자 회원으로 가입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본인의 네이버 아이디로 가입하는 방법이 있고요. 별도의 이메일 주소를 이용해서 가입하는 방법이 있는데 설명 한번 읽어볼게요. 네이버 아이디로 가입하시면 네이버 톡톡, 예약 알림 등 네이버가 제공한 다양한 비즈니스 서비스를 간편하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 유형 선택 시 확인해 주세요. 이메일 아이디로 가입하신 경우 네이버 비즈니스 서비스 연결을 위해 별도의 네이버 아이디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네이버 아이디가 단체 아이디 경우, 사업자 아이디일 경우 스마트 스토어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네이버 회원 정보가 14세 미만일 경우에도 가입할 수 없고요. 판매자 초대 기능을 이용하면 다른 아이디 유형으로 스마트 스토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명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네이버 아이디로 가입하는 게 가장 손쉬워요. 네이버 아이디가 아닌 그 외부 아이디, 별도의 아이디로 가입이 되어야 된다고 한다면 판매자 초대 기능을 이용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다른 어떤 그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봤더니 네이버 아이디가 아닌 이메일로 가입되어 있는 이 판매자 아이디를 요구를 해서 제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을 한 다음에 다른 이메일 주소로 이제 그 다시 저를 초대를 해서 그래서 제가 네이버 아이디로도 제 즐거운 만물상의 운영자고 저의 다른 이메일 주소로도 이제 그 네이버 운영자로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또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자, 일단 네이버 아이디로 가입하기를 누르겠습니다. 자, 선택했더니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 가입이 가능한 네이버 아이디입니다. 로그인하신 네이버 아이디로 판매자 가입 절차가 진행됩니다. 자, 그러면 이름 넣고요. 전화번호 넣고요. 그 다음에 메일 주소 확인하고요. 자, 이 상태에서 휴대전화번호 인증을 한번 더 받아야 된답니다. 자, 인증이 되고 나면 자, 다음 버튼 누르겠습니다. 네이버 비즈니스 서비스 연결하기라는 게 나오는데 판매 활동에 도움이 되는 네이버의 다양한 서비스를 간편하게 연결해 보세요. 가입하신 이후에도 노출 채널 관리 비즈니스 서비스 설정에서 더욱 많은 비즈니스 서비스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요. 네이버 쇼핑, 네이버 검색에 상품을 노출하고 싶으면 네이버 쇼핑을 설정하세요. 당연히 해야 되겠죠. 쇼핑하고 대행사는 선택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하셔도 상관없고요. 네이버 톡톡, 구매자와 다양하게 연결되는 네이버 톡톡 서비스를 사용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일단 연결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아이디로 연결할 건지 현재 가입되는 아이디 선택하게 되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약관 동의가 필요하겠죠. 다음 버튼 누르시고 판매자 정보가 이렇게 나와요. 판매자 이름,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메일 주소, 그 다음에 주소도 넣어주셔야죠. 원하는 주소를 저장 버튼 눌러서 이렇게 주소까지 넣어주시고요. 다음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죠. 첫 번째가 뭐냐면 이름. 어떤 이름을 쓸 건지 고민을 좀 하셔야죠.
일단 저는 아까 했던 것처럼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일단 한 번은 이 수정이 가능하니까 일단 넣어 놓으시고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나중에 바꾸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토어 URL 이렇게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개글 간단하게 쓰시면 돼요. 이거는 써주시면 되고,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만약에 별도로 유선전화가 있을 경우에는 뭐 그 번호 넣어주셔도 되고, 예. 이 스토어 프로필하고 하단 영역에 노출된답니다. 사실 이거 되게 주의하셔야 할건 뭐냐면 스마트 스토어를 만들고 나면요 갑자기 전화들이 막 걸려와요. 그게 이 번호 때문에 걸려오는 거거든요. 근데 다음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대표 카테고리 선정입니다. 여기에 대표 카테고리 선택했다고 해서 그 카테고리와 상관없는 다른 상품을 못 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 나는 어떤 카테고리가 가장 무난할까 생각하셔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상품 판매 권한 신청. 그래서 해외 상품이나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전통주 관련 상품 판매하시려면 별도의 약관동의나 서류를 제출하셔야 판매가 가능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신청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비사업자잖아요. 사업자가 아니게 개인 판매자는 당장은 일단 신청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지금 이 건강기능식품 이거는 갖고 있어요. 건강기능식품 판매 허가증인가? 그래서 이거는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송과 정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출고지 주소가 아까 등록한 주소죠. 그 다음에 반품지 주소도 아까 등록한 주소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출고지하고 반품 교환지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가령 주문은 내가 받지만 물건을 내가 배송하는 게 아니라 뭐 본사가 따로 있어서 그쪽에서 물건을 보낸다 라고 할 경우에는 사업장 주소하고 다르죠. 그럴 경우에는 얘를 끄시고 주소를 넣어 주셔야 되고요. 반품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장 주소지가 달라요. 이게 아니야. 그러면은 당연히 주소를 넣어 주셔야죠. 의외로 그런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는 판매하고 있는 물건들을 보면 대부분의 경우 이제 제가 직접 재고를 가지고 있지 않고요. 저는 주문을 받아서 본사에다가 이제 그 주문서를 보내면 본사에서 납품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출고지 주소가 달라서 제 주소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만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출고지 연락처는 일단 하나는 필수예요. 예, 이거는 처음에 회원 가입할 때 인증받았던 번호, 전화번호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 이외에 다른 번호도 넣을 수도 있고요. 반품 교환지도 마찬가지고요. 정산 대금 이거는 이제 그 은행 원하는 은행, 그 다음에 예금 주명, 계좌번호 입력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정산대금 입금 계좌가 있고 판매자 충전금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면 물건을 판매한 다음에 이 수익이 발생했을 때 바로바로 단돈 10원이 됐든 100원이 됐든 무조건 통장으로 입금을 해주느냐, 아니면 그 네이버 본인의 판매자 계정에 충전금으로 쌓여있다가 내가 필요할 때 돈을 받느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나오죠. 판매자 충전금은 정산금을 모아두었다가 원할 때 정산받을 수 있는 수단. 판매자 충전금으로 정산대금을 할 수 있으며 출금 신청하실 경우 신청일부터 다음날, 신청일 다음날. 근데 이제 내가 신청한 게 금요일이야. 그러면 다음 영업일이니까 실제로는 월요일날 이제 입금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다만 판매자 충전금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해서 당장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아쉬운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긴 하겠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담당자 정보 나오게 되고요. 인증, 이거 메일 주소도 인증받아야 되는구나. 보겠습니다. 인증번호를 메일과 발송을 했대요.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이 정산대금 입금 계좌와 이런 내용들까지 다 넣어주시고 다 인증까지 끝나고 나면 신청 완료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판매자 가입 완료라고 뜨죠. 판매자가 된 거고요. 자, 사업자 등록하는 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행 부가세법상 온, 오프라인 구분 없이 사업성을 가지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거래규모와 상관없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만일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고 공급가액의 1%를 미등록 가산세로 납부할 위험이 발생합니다. 개인 판매자 활동 중에도 사업 전환이 가능하니 사업자 등록 및 통신판매 신고를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결과가 심사 결과가 개인 판매자 가입이 완료되었고 스마트 스토어 접속을 통해서 즉시 상품 등록이 가능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개인 판매자 회원 가입하는 방법입니다. 스마트 스토어 센터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이는 이 화면이 본인의 스마트 스토어 관리자 페이지예요. 김씨네 집이라고 돼서 가입 심사해서 승인 받았대요. 4월 2일날. 심사 내용 한번 볼 필요 없죠. 자, 이건 닫고요. 그랬더니 상품 등록 판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고 홍보하고 뭐 방문 유도하는 방법도 나오고 쭉 나와요. 이 내용들은 한 번씩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지금 보이는 이 화면이 새로 만든 자신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관리자 페이지입니다. 실제 이제 주문이 들어오면 여기 신규 주문의 숫자가 들어올 것이고 그게 이제 내가 발주 확인하고 발송 처리하면 배송 준비, 배송 중 그러다가 구매자가 물건을 받고 나면 뭐 배송 완료가 들어갈 것이고 물건이 마음에 안 들어서 구매 취소 또는 반품, 교환 이런 요청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구매 확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해당되는 금액을 충전금으로 넣어줄 것인지 정산을 할 것인지도 뜨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